진짜요? 선생님? 고마워요 산디엘이. 아빠 여기 비엔나예요. 우리 나가서 놀아요. 비엔나는 진짜 끝내줘요. 완전 뻑이 간다니까. 비엔나는 열정이 넘치는 도시입니다. 이 완벽한 음악을 왜 다시 써? 이렇게 빈틈없이 짜여진 작품을. 내가 폐하께 직접 말할 거야. 이것을 보고 결정하시라고 내가 설득해 볼 거야. 영국으로 갈 거예요. 영국은 음악을 사랑하지. 그게 해답이야. 나 어렸을 때 영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날 엄청 좋아했어요. 당신이 먹은 케이크보다 훨씬 더 많은 키스를 받았을걸? 그리고 나이 모차르트는 이렇게 노래할 거예요.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날 싫어하는 걸까? 난 그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있을 뿐인데. 죄송해요. 진혼 미사곡은 거절할 때 전 아직 죽음에 대한 작품을 쓰고 싶지가 않아. 보수는 충분히 드리겠어. 싫어요. 죽음은 싫어. 받아들이겠습니까? 시간이 얼마 없어. 내 조건. 의뢰받은 건데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캠이 될 것 같아요. 완성할 시간이 모자라. 그거는 참을 수가 없어. 너무 수치스러워.